문 닫으세요. 문 닫으시라고요. 아니 안 작아. 아니 은근 꼴릴지도. 아줌마잖아요. 아줌마잖아요. 왜 나한테 그래요? 자, 뭐가 더 수치스러울까? 길 걷다가 가슴뽕 떨어진 여자, 어깨 동무하다가 어깨뽕 빠진 남자. 하나 둘 셋. 2번. 2번. 네? 이게 남자들이 몰라. 여자들도 모르는 거야. 여자들도 모르는 거야. 근데 어깨뽕은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잖아, 옷들이. 에이 말 그거랑 다르지. 가슴뽕도 똑같잖아 그렇게 주면. 어깨뽕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 않아? 그냥 떨어지면 이게 뭐지? 그냥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. 아 근데 애 보니까 애가 막 이렇게 돼 있어. 근데 여자는 이렇게 돼 있어. 그 정도라고? 어. 가슴뽕은 나름 대중화가 되어 있잖아. 오 맞아 정확해. 좀 알잖아 좀. 가슴뽕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는데 어깨뽕은 뭔가 잘 모르잖아 사람들이. 맞아. 그러니까 안 써치는 거 아니야? 뭐, 이게 뭐지? 치우고 가는데 더. 남자들 어깨뽕을 끼면은 남자의 친구들한테도 말을 안 할 거야. 쪽팔리니까. 맞아. 뭔가 가슴뽕이 나와도 그렇게 놀랍지 않아. 놀랍지 않다. 약간 놀라긴 하겠지. 근데 아 그냥 너도 했구나. 뭐 이 정도인데 어깨뽕은 야이씨 이 정도야. 뽕을 차면은 자세부터 달라진단 말이야. 그럼 이러고 걷는단 말이야? 근데 갑자기 한쪽이 떨어져. 심지어 실리콘이야. 그 말랑말랑하고. 누가 봐도 그냥 가슴이 한쪽이 떨어진 거와 다른 거 같아. 나 내 생각에 그래. 만약에 남자가 어깨뽕이 빠지면 모든 사람들이 놀릴 수 있어. 야 너 어깨 왜? 근데 가슴뽕 빠진 애한테 야 너 말 못한다. 이거는 말 못한다. 이거 말 못해 솔직히. 야 절대 말 못해. 알아도 그냥. 여자친구랑 같이 걷다가 밑으로 이렇게 툭 해가지고 가슴 하나가 빠져 있어. 그러면 어떡할 거야? 그럼 바로 발등으로 트레이팅 해가지고 바로 잡아주지 이렇게. 걷다가 여자친구 뽕이 빠졌어. 근데 여자친구가 그 사실 몰라. 그럼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갈 것 같아. 근데 뒤에 있는 남자가 주워줬어. 저 그러면, 이거 떨어지셨는데 아 제 어깨뽕이에요. 제 어깨뽕이에요. 최고의 남자. 아 그러네 최고의 남자네. 장애인 화장실에서 똥 싸다가 스르륵 문 열리기. 화장실 물 안 내리고 튄 거 청소 아주머니가 나보고 소리 질러서 동네방네 다 알려지기. 하나 둘 셋. 1번. 2번. 뭐야? 왜? 아니 스르르 열리면 닫지를 못해. 그래 봐봐 이거 내 얘기 들어봐. 문 천천히 닫겨. 아니 근데 야, 잠깐만 이렇게 사실 닫힌 버튼도 잘 안 보여가지고 어딨어 알아가 이렇게 아 근데 일단 나는 이 상황을 경험해본 적이 있어. 솔직히 그 장애인 화장실이 넓어. 쾌적해. 휴지도 항상 차 있어. 들어가가지고 볼일을 봤는데 누가 갑자기 화장실 들어오는 거야. 근데 그렇지 제발 여기만 들어와주지 마라. 제발 여기만 들어오지 마라. 내가 눌러. 나 이렇게 앉아있다가 청소 아주머니가 나보고 소리 지르면서 이제 다 알려지는 거야. 대학교에 키도 산만해가지고 사람들이 저 새끼 막 똥 싸다 도망갔대. 아 그러면은 아주머니한테 덮어씌워. 아주머니잖아요. 아줌마잖아요. 왜 나한테 그래요. 덮어씌워 그냥. 아니 똥 싼 거 아줌마한테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. 그냥 바로 반박해. 이번에 진짜 아주머니 반박할 수도 있지만은 어 맞다 막 이러면서 그냥 달려가서 내리면 되는 거잖아. 그럼 그만이야. 아니 이거 사실 이거는 나는 자기 업보라고 생각해. 그러니까 왜 똥을 싸고 튀어 그러니까. 나 저번 주에 학교에서 똥 싼데 막혔잖아. 뭐야? 난 사실 합정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내가 20살 때 여자친구랑 영화 보고 계속 참고 있었어. 나 혼자 진짜 미치겠는 거야. 지하철 뛰어가서 화장실 갔는데 풀칸이야. 근데 그때 딱 화장실 보이는 거야 장애인 화장실이. 근데 그 장애인 화장실이 좀 이상한 게 버튼을 내가 막 계속 연타를 하니까 얘가 사람 있는지 없는지 인식을 잘못한 거야. 없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. 그래서 내가 이제 볼일 보고 있는데 그 이제 쓰레기 치우는 아저씨가 딱 누른 거야. 이랬는데 나는 심지어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어. 합정역에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. 어떻게 살아있어? 그러니까. 근데 뭐 내가 거기서 막 바지를 입고 막 아 보지 마세요 이거 아 그래도 안 돼. 바지 입을 수도 없어. 일어날 수도 없어. 일어날 수 없고 아무것도 없어. 그냥 문 닫으세요. 문 닫으시라고요. 이거밖에 못해. 나 그냥 바지나 쌀래 이럴 거면. 아니 이미 쌀았어. 그 바지 올리게 거기서. 근데 나는 그때 인격 말살에 당했어. 그 아줌마가 그냥 그 방송실에서 얘기해도 돼. 똥 싸다 걸리는 것보다 교내 방송해도 괜찮아. 누드 모델 알바하는데 허, 진짜 작다. 듣기 어, 경유님 아니세요? 듣기 하나 둘 셋 1번. 오빠 자신 없네. 아, 이게 뭐가 얘는, 자신이 없어. 맨날 들으니까. 아, 익숙한가 보다. 아, 예, 그래요. 맞아요. 더 작아요, 네. 자신 없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아예 틀린 얘기라서 그냥 아예 공격이 안 돼. 수치스럽지가. 저 사람 기준에는 작을 수 있나 보지. 오, 그래? 그러니까 그 사람 기준에 작단 거지, 결론은. 나를 알아보는 순간 저 사람 누드 모델을 하는구나가 알려지는 거잖아. 근데 그게 싫은 거야. 알아보는 거는 어느 상황에서나 되게 좋지 않아? 나는 내가 누드 모델 하다가 막 박대님 많으세요? 그러고 막 어, 맞아요 하면서 막 진짜 작다. 이 소리는 만약에 내가 들어? 집 가서 엄마한테도 말해. 나 정말 작냐. 그럴 리가 없는데. 아니잖아. 누드 모델 하는 거 자체만으로 엄마 아빠한테 미안한데 작단 소리 들으면 더 미안해질 것 같아. 아니 안 작아. 아니 일단 나는 엄마 아빠가 씩씩하게 나와줬어.
경윤이 형은 씩씩하지가 않나 봐. 경윤이는 좀 어. 사실 그때 MT 때 나한테 고민 상담하더라고. 내가 그 분야에서 이제 1타니까. 나한테. 아니 내가 그 경윤이 형 유튜브 재생 목록을 봤는데 꽉준형이었어. 아! 나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. 막 만약에 헉 동진이 많으세요 들었잖아. 그럼 나는 일단 헉 먼저 이제 헉 동진이 많으세요. 이미 헉을 한 거야. 헉. 어 이거야. 우리 마찬가지거든. 근데 우리도 헉 동진이 많으세요. 오빠는 헉 경윤이 많으세요. 이거 경윤이는 헐. 아니 앉아가 안 알려지면 그냥 크든 작든 상관이 없는데 알려지는 순간 내가 커도. 커도 이게 내가 알려지는 거잖아. 그게 싫다는 거. 큰 게 알려진 게 싫어? 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. 나도. 바보 읽어볼게요. 내가 읽어야 돼요? 와, 야, 이거 쉽지 않은데? 바지 사이즈를 자지 사이즈라고 말하기. 자의 행위를 자위 행위라 말하기. 뭐가 더 수치스러운가? 하나, 둘, 셋. 1번. 아니, 2번이... 아니 이거는 내가 잘못 본 거야? 이건 무조건 2번인 게 왜냐면 자해 행위는 보통 흔하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. 좀 어두워. 보통 딥한 얘기할 때 자해 행위를 했는데 애가 자해 행위를 하다가 애가 갔다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자해 행위를 하다가 애가 갔다 하면 갑자기 냅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. 아니 이거 분위기 전환인지. 그리고 일단 자위 행위는 좀 캐주얼하게 많이 쓰지 않아? 그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자해 행위란 말은 진짜 친한 사람끼리 쓰는 거니까 뭐 어쩌다 실수할 수도 있는데 저 바지 사이즈 좀 보여주세요 이건데 여기서 그 사이즈 보여주세요 이거는 낯선 사람한테 실수한 거잖아. 아니 근데 뭔가 바지에서 자지는 그냥 오빠 혹시 아 이건 좀 그런 거 같아. 에어컨은 뭐 자지 사이즈가 어떻게 돼? 이거는 뭔가 야 미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위 행위라는 거는 내 머릿속에 그냥 그것만 가득해가지고 나는 자위를 해야지. 나 오늘 자위를 하러 갈 거야. 나는 오늘 꼭 자위를 했다. 나는 어제 자위를 했어! 라는 생각으로 나 어제 자위 행위를 이렇게 말하는 거 같잖아. 아니야. 나쁜 일이 일어났어. 그치만 아 뭐 괜찮다고 혼자 자위하지 뭐 그냥 그래 많이 쓰지 않아? 막 신문기사 같은 데도 쓰고 막 그 막 국회 청문회 이런 데도 써. 아니 형 신문 안 보잖아. 안 보긴 해. 어떻게 사람이 자지 사이를 물어보겠어. 사람인데 갑자기 물어볼 수도 있지. 좀 궁금할 수도 있지. 살면서 자지 사이즈 물어본 적 있어? 바지를 입을 때 불편할까 봐 혹시 자지 사이즈 어떻게 됐어요? 이렇게 경윤이는 제일 작은 걸로 하시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잖아. 워터파크에서 슬라이드 타고 내려왔는데 가발 없어지기, 바지 없어지기. 뭐가 더 수치스러운가? 하나, 둘, 셋. 가발. 가발. 너는 상당히 그렇구나. 가발은 그냥 나만 수치스러운 건데 바지가 벗겨질 순간 보고 있는 모두가 다 같이 수치스럽잖아. 물이 날 가려주잖아. 근데 가발은 뭔가 캐녀인 척하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갑자기 여기 윙 없어. 그렇게 되면 그냥 물에 숨 있으면 되잖아. 그냥 계속. 아니, 숨을 영원히 참을 순 없으니까. 근데 나는 굳이 숨을 필요 없어. 그냥 나도 바꿀래. 나 바꿀래. 아니 그냥 슬라이드 딱 내려왔어. 그렇게 됐어. 그러면 아 미안합니다. 예. 야 너 까봐. 까봐. 예 미안합니다. 까봐. 아니 미안합니다. 얼마나 크길래 지금. 자네 바지 사이즈가. 딱 하면 되잖아. 그러면 뭐 문제 없잖아. 그냥 사람들이 아 네. 이런 거지. 동신님이세요? 헉! 동신님이세요? 아니 가발은 뭔가 벗겨지면 아 왠지 그럴 수 있잖아. 가발은 이제 2연타야. 어 저거 가발이었네? 가발 벗겨졌네? 2연타야. 근데 바지는? 바지 입었네? 이건 아타기 없다고. 만약에 인스타에 내동 영상이 올라왔어? 바지가 늦게 내려와. 이거는 막 사람들 어떡해 이렇게 하는데 가발이 내려오면 이러면 야 씨 개웃기다 이러면서 바지가 벗겨진 숏폼은 그 행을 탈 수 없어. 왜냐면 그거는 너 딱 잘려. 가발은 이제 평생의 밈이 되는 거잖아. 아니, 가발 그 사람은 무슨 죄인데 그러면. 뭐 어쩔 수 없어. 너 정말 자신 없구나. 20명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냄새 안 나는 방구 빡끼기. 혼자일 때 독방구 꼈는데 바로 사람 20명 타기. 뭐가 더 수치스러운가? 하나, 둘, 셋. 1번. 뭐야? 뭐야? 이거 왜 밸런스가 맞아? 이거 모른 척 하면 되잖아. 이미 꼈어. 냄새가 나. 근데 사람들이 들어와. 그러면 이미 내가 인상을 쓰고 있으면 돼. 그래도 그럼 사람들 다 들어가면서 100% 저 사람이다. 100% 저 사람이다. 다 이러면서 들어가. 냄새 안 나는 방구 빡끼잖아. 그럼 바로 나도 깜짝 놀란 척. 내 신발에서 소리가 난 척. 혹은 내 가방에서 뭔가 터진 척. 그러니까 그냥 가방 열고 이렇게 하면은 맞아. 아니야 근데 방구랑 솔직히 가방에서 뭐 터진 소리는 좀 말도 안 되지. 맞아. 그 옆 사람이 가방 터진 거 아니고 방구 소리예요. 엉덩이 터지신 거예요. 바지 터지셨는데요. 저 그 가방이 아니라 그 방구 소리예요. 이렇게 잡아줄 걸? 차라리 그게 더 낫다는 거지. 냄새 너무 지독해요.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. 그렇게 말아. 우리 일단 모르잖아. 그냥 바로 그냥 냄새 너무 지독해요. 그러면 바로 그냥 째려봐.
아 당신이잖아. 아 미치겠네 진짜. 그거는 그냥 에피소드처럼 지나갈 수 있는데. 그게? 진짜 아, 죄송합니다. 그냥 이런 되잖아. 혼자 타고 있는데 방구 끼는데 사람 20명 타잖아. 그거는 사람들이 씨발 하면서부터 들어와. 맞아. 내가 먼저 하면 되잖아. 아씨 냄새. 아씨 막 이러고 있으면 되잖아. 아니 그냥 바로 아씨 경윤아 너 똥 싸고 내리면 어떡하냐. 씨, 아 미치겠네 진짜. 이거 바로 치면 되잖아. 아니 이게 누가 바로 내가 낀 거 그래, 같잖아 그거는. 누가 바로 어. 그거는 오히려 맞아. 커버를 치는 행위가 맞아. 되게 커버를, 빨린 거야. 맞아. 그러니까 내가 방구를 꼈지만 내 주변에도 한 두세 명은 있을 거란 말이야. 걔네 둘밖에 모른다고. 나머지 사람들은 저 에리아 누군가가 방구를 끼셨나 보다. 근데 이 정도니까 나이 오히려 나로 특정이 안 되지. 와 하잖아? 그러면 다들 이거 뭐야 하면서 그러니까 나도 뭐야? 내 옆 사람들만 조금 억울해지는 거겠지만 나도 그 뭐야에 동참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빡소리를 수명이 모두가 떠안고 가는 거야 그냥 모두의 책임이야. 만약에 엉덩이 높이에 어린이 한 명 있으면은 엄마 이 사람인가 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뒤에서? 그럼 얌마 네가 괴롭고 임마 얌마 네가 괴롭고 남 탓하면 안 돼 임마 벌써부터 어린 놈 자식이 바로 해야지 그냥 둘 다 남 탓 결론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난 어떻게 할까? 다른 성별 화장실 갔는데 휴지 없으면 소리 지른다 vs 그냥 안 닦고 나온다 하나 둘 셋 1번 2번 아니 어떻게 화장실에 소리 지를 수 있어? 아야 오 그냥 휴지 이렇게 아니 나는 휴지 없어 이렇게 불쌍한 척하면 되나? 그 역할에서 나연아 휴지 없어? 불쌍해서 지지 않을까? 근데 나는 이게 뭐냐면 화장실에서 내가 소리를 지르잖아 그러면은 똥은 닦을 수 있는데 감옥에 가야 돼 범법자야 이미 범법자야 잘못 들어간 거겠지 내가 진짜 의도적으로 그 화장실 들어 휴지도 없는데 내가 남자 화장실을 왜 들어가 휴지 없어요 여기 휴지 좀 주세요 이렇게 완전 뻔뻔하게 해버려 그러면 남자가 주든 여자가 주든 난 닦고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나가면 되는 거야 맞아. 그럼 대신에 앞에 경찰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러면 이제 아 죄송해요 잘못 들어갔어요 이러면 그만이라니까 아, 예 그러면 재판 가서 말씀하시고 목욕탕에 불이 나서 도망친다면 얼굴을 가린다 몸을 가린다 하나 둘 셋 2번 얼굴을 가려? 야 너네 다 야 몸 왜 가려? 야 너네 당당하다며 아 당당하긴 한데 그러니까 왜 가려? 당당하니까 당당하니까 근데 아까 사람들이 좀 불편할 수 있잖아 그니까 아니 근데 이거 가리는 거는 매너잖아 매너 기죽지 마세요 괜찮아요 야 그냥 지금 매너잖아 매너 마시고 빨리 뛰세요 이런 거야 매너야 매너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매너 상대방 박탈감 그러니까 나는 내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상대방들은 당연히 내 몸 가리는 게 나을 테지만 그러니까 나는 나인 것만 모르면은 만약에 너가 상상해봐 너가 막 길 가다가 화장실에서 사람 막 뛰쳐나왔어 사람들 막 이렇게 나오면 불쌍하다 좀 쪽팔리겠다 하는데 이러고 나오면 저 사람은 왜 저걸 왜 보여주고 다니지? 진격의 거인 거 아니야 아니 저 사람은 왜 저기를 보여주고 다니지? 좀 이상하지 않아? 근데 누군지 모르잖아 어차피 얼굴을 가려도 내 걸음걸이 그 내 머리카락 뭐 나의 왕가슴 때문에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너무 많아 얼굴을 가린다고 해서 그건 그냥 얼굴 가린 박제이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얼굴을 가려도 소용이 없어 그냥 노출증 환자로 신고 안 당하게 그냥 가리는 것이 낫다 너 만약에 불 났어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거야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한다고 뛰어가서 아니 그리고 사실 이게 가린다고 가려지지도 않잖아 그치 맞지? 맞지? 아니 뭐 이렇게 하면 가라죠 이렇게 팔 이렇게 허리 숙였을 때 젖꼭지 보이기 엉덩이 꼴 보이기 뭐가 더 수치스러운가 하나 둘 셋 2번 왜? 뭔가 그런 거야? 왜? 그러니까 엉꼬리 생각보다 자주 보여지지 않아? 누구를 보는 거야? 너 자주 보여주고 다녀? 아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니 축구 바지만 입어도 생각보다 자주 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되게 그냥 학교 앞에서 그냥 아 족꼭지를 훨씬 자주 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요새 막 남자들 여름만 되면 제3의 눈을 막 뜨고 다니는데 막 위생 상태가 사실은 엉덩이 꼴이 훨씬 더럽잖아 더러워. 위생 상태가 더러워? 깨끗해 그러면? 젖꼭지보다 넌 젖꼭지가 더 더러워? 야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아니 둘 다 깨끗하지 왜 그렇게 몰아가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사실 아니 솔직히 뭔가 오빠가 숙였을 때 그게 보인다고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들 것 같거든? 근데 엉덩이 골이 보이잖아? 그럼 나 앞으로 오빠랑 대화 못 할 것 같아 근데 엉골을 보여준다는 거 약간 사람이 모자라 보여 그냥 지 엉덩이 관리도 못 해? 엉골은 자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 좀 뭐야 귀엽지 근데 젖꼭지는 조금 길티 플레저 그래서 아 그렇지 막 은근 꼴릴지도 막 이래